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사람들 모두가 한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면 예쁘고 잘생겼지만 벗으면 그게 전혀 아닌 마기꾼들도 엄청나게 등장했지. 대체 마기꾼은 왜 생기는 걸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보통 어딘가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뇌는 익숙하게 봐온 거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끼워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어. 마스크를 정석으로 착용하면 눈만 내놓게 되는데 그럼 눈매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채운다는 거지. 쉽게 말해 눈이 초롱초롱하게 예쁘면 숨겨진 하관 역시 오밀조밀 예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눈과 하관 는 독립적인 조건이잖아. 그래서 혼자 착각하고 기대하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실망하는 거야. 거기다 마스크 특성상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더 속은 기분이 들게 되지. 보통 마기꾼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관이 조화롭지 않은 사람이 많고 피부가 깔끔하지 않거나 팔자주름이 심하거나 광대가 두드러지거나 볼살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포함돼. 이런 마기꾼의 역사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거든. 상태가 별로일 때 검은색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게 국룰이었지. 여기서 첫 마스크는 절대 금물이야. 아무튼 마기꾼 입장에서도 마스크 벗을 때마다 죄짓는 기분이라 짜증나거든. 나는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